나랏돈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무슨 테마파크가 아니고 인구 멸종 체험장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리 안동까지 올라왔습니다. 경북 안동시 안동호가 있습니다. 예,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저 산 너머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또 철부선이 있죠. 네, 삥 돌아가려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바로 저기 호수 건너면은 또 산골 마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제가 멀리 안동까지 왜 왔냐면 시청자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제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웬만한 도시마다 컨벤션 센터 다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컨벤션 센터하고 세계 유교 문화 박물관 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컨벤션 센터 가동률 사기를 엄청 친답니다. 전문가들은 그 말에 10분의 1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 컨벤션 센터하고 테마파크 짓는데 우리 세금 3,930억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찍은 영상인데 주차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연말에 토요일인데도 주차장이 텅텅 빈 이유가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여기 테마파크까지 오는데 무려 30분이 걸립니다. 거리만 해도 24km입니다. 컨벤션 센터 아래쪽에는 지금 한옥으로 지어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건물 용도가 뭐지 하고 궁금했는데 스포츠파크랍니다. 아직 뭐 안내판도 없고 이렇게 운동장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운동하라고 스포츠파크 컨셉으로 했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또 성벽을 하나 쌓아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연무대 동절기 운영 중단. 야, 이거 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못 들어가겠네요. 인구 15만 안동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수천억 들여가지고 지었을까요? 네,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국비로 다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미로찾기가 스포츠인가요? 아, 저는 좀 헷갈립니다. 2023년 여기에서 행사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8월 말부터 9월 1일까지 3일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면은 1년에 행사 한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한국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여기 사업은 2008년도 광역 경제권 선도 사업 해가지고, 아,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 지원을 해줬답니다. 입장료 5,000원 주고 지금 테마파크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엎질러진 물 사고는 쳐놨고 저라도 온 김에 이렇게 테마파크 구경 한번 하고 적자를 또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입구에는 지금 산적인지 도덕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방을 붙여놨습니다. 한국 문화 테마파크 쭉 내려다 보니까 마치 드라마 옛날 사극 찍는 데 있죠. 그런 세트장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2018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21년도에 완공이 되고 정식적으로 오픈한 지는 2022년입니다. 그러면은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강산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15년 전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텅 빈 한옥들, 네, 지금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저작거리인데, 아, 저작거리는 옛날에 막 난정 같은 거 버리는 그런 시장이죠. 예, 네, 그런데 정막강산입니다. 조용합니다.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인구 멸종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테마파크가 아니고 인구 멸종 체험 테마파크로 이름을 바뀌었으면 장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옆에 10채 정도 지어놓은 한옥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한옥을 많이 지었는지 도저히 무슨 용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작거리, 예, 주막이죠. 주막인데 아이고 주모도 없고 길손도 없고 참 썰렁합니다.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뭐 장터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라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이렇게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요. 테마파크에 저 혼자 왔는 줄 알았는데 저기 보면은 또 젊은이들이 몇 명이 와 있습니다. 한복을 갈아입고 지금 사진을 막 찍고 있네요. 여기는 다양한 시설을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의병관인데 보니까 옆에 동상도 있고 예전에 일본하고 싸우던 조선시대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선비체험관, 야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놨는데 안에 보니까 그냥 뭐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한말 시대 참 외세 다 무시하고 문 걸어 잠그고 우리들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유교 정신 아닙니까? 천연염색 체험장 같은데 이거 보니까 홍콩 영화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왕조연이 출연해가지고 네, 이무기처럼 마개가 사람을 꼬시는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두막은 조금 호러 그런 컨셉 같은데 보니까 귀신 인형이죠. 예, 사람 발도 있고 막 아 이런 거 막 걸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예, 그런 한국적인 귀신을 딱 갖다 놨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토요일 주말인데도 사람이 몇 명 안 보입니다. 아마 이 건물은 10년 안에 다 폐건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이 모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사업에 몇 천억씩 쏟아붓고 당연히 세금 모자라죠. 그래서 맨날 세수 부족하다 더 내라 더 내라 또 1월 달에 월급쟁이들 세금 또 얼마나 또 뜯기겠습니까? 안동 와서 우리 세금 참 허투루 잘 쓰는 좋은 구경 하고 갑니다.